예,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또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감기와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드시고 또 지금도 힘드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굉장히 뭐 심각하거나 또 위험한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들 회복하시고 원상 생활로 원래 생활로 이렇게 다시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에 영이 되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있어서 관계전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용서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까지 지난주부터 살펴봤는데요. 자, 그 제가 나눠드린 말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결과 요 내용들을 살펴봤죠. 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8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결과. 자,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어떤 것이냐면 우리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뭐 친구분들 심지어는 우리 같은 우리가 그 우리 지체들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떻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안 좋다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요 관계가 우리가 서로 한쪽에서 최소한 먼저 용서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이게 바뀌질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예,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예, 한쪽에서. 자, 그래서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잠언 18장 19절에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려운 즉 그들의 다툼은 성체의 빗장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 함락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면 그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지금 견고한 도시 그 다음에 성체의 빗장 이런 것에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그 관계가 나빠진 그 내버려 둔 상태에서 더욱더 나빠진다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나빠지고 그 결과 개인적으로 이제 고립이 되죠. 예, 그래서 성경은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에는 일가구 한가구 한세대라고 해갖고 해서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지금 천만화해지고 있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혼자 못 사세요. 혼자 안 사셨어요.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자 사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 만들어 놓으시고 다 보기 좋다 매우 좋다 그러셨는데 딱 한 가지만 안 좋다 그러셨어요. 다 좋다 그랬는데 한 가지만 안 좋다 그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아담이 홀로 거하는 거. 예. 이 세상 모든 만물 특히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암수 쌍으로 존재하는데 복수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만 혼자 존재하니까 이게 좋지 않더라.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뭘 보여주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서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흔히 하는 말로 잘못이다 또 뭐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틀어진 관계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 용서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아무리 먹을 거 사주고 뭔가 잘해주고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그 사람 비율을 맞춰주고 이런 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진통제 같은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제에 해당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를 해야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에 요즘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작년 올해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요. 다들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좀 감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몇 주씩 못 오셨잖아요. 못 오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을 딱 보시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많이 컸다. 안 보는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컸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일주, 한 달, 6개월만 지나가도 쑥쑥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어느 만큼요? 최소한 자기 부모만큼. 우리가 유전적으로는 부모님의 그 체형만큼 보통 자라잖아요. 물론 이제 아버지나 엄마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데 보통은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는 체형이 더 크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아빠를 닮으면 아빠 체형만큼 되는 거고 엄마를 닮으면 엄마 체형만큼 되는 건데 뭐 그나저나 뭐 요즘에는 또 잘 먹으니까 전반적으로 잘 큽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이 많이 커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자는 173, 여자는 165인가 정도까지 됐대요. 지금 평균 신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컸죠. 예. 요즘에도 지하철이나 버스 보면 진짜로 키 큰 분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키 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자라야 되는데 쑥쑥 자라야 됩니다. 이 자라는 게 정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향해서 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라야 되는데 못 자란다는 겁니다. 왜 못 자랍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해가 그 원인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를 안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풀을 때까지 예.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먹을 때까지 성령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이 과격하고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서요. 이 말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과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하게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막 욕설도 하시고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접하고 대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뭔가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 있고 분노가 돼 있어요. 그럼 왜 화가 나 있고 분노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 분노가 쌓여서 폭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한 7, 8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게 볼 일이 있어갖고 여기 서울경찰청 여기 용동포경찰서가 여기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교회에서 가까워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그 경찰서 이렇게 돌아가만 가면은 건물이 하나 있고 돌아가면 경찰서인데 그 앞에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계속 욕을 해요. 혼자 큰 목소리로 입에 담을 수도 없이 혼자 막 얘기를 해. 그리고 누가 쳐다보냐. 그럼 그 사람 쳐다본 사람에게서 뭐에 쳐다봐 이 XX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요. 근데 그 옆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경찰차가. 예, 경찰차가 있는데 경찰도 가만 둬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보고 이제 올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굉장히 분노해서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분노조절장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노조절장애가 심해지면요, 과격한 언행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비정상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과격해지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의 그런 문제. 뭐 약 먹고 이래도 그러면 가라앉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뜨거운 불이 있는 겁니다. 무슨 불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의 불, 미움의 불, 원망의 불, 불평의 불, 그 불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남이 꺼주질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꺼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진 않죠. 여러분도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특정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쫙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걸 이제 용서했고 지금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까지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렇게 부인이나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과의 관계에서 뭐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나서 그 화난 상태가 밑에 이렇게 참 이렇게 밑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밑에 바닥에 이렇게 이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겉에 올라오기 전까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냉랭해집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별로. 뭐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 같이도 보이진 않지만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분노나 그 안에 어떤 원망 같은 것이 밑에 쫙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우리가 사실 원만한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종교도요, 용서를 가르치고 실천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상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익스트림할 정도로 그 용서를 하라고, 해주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흉내는 내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을 배웠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보면 알아갈 때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모습이 은혜와 긍휼로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라고 그랬고 또 따라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용서를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시면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면 하나님은 진짜 불행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의 죄악을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분노할 수, 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다 그냥 그 분노, 진노를 다 쏟아내시면요. 이 세상은 벌써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망해도 수천 번, 수만 번 망했겠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안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 왜 만드냐? 아예 만들지 말자.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매 순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사실 비극과 불행이 닥칩니다. 사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용서를 내가 좀 더 일찍 했다면 내 삶이 많이 바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적인 근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불순종했으니까. 그거 왜 불순종했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거 왜 화가 났습니까? 느느웨, 아시리아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 사람들이 잔인하면 지금도 부조로 나와 있잖아요. 예, 사람 가죽 뺏기고 눈 빼고 예, 혀에다가 갈코리를 껴가 끌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손발 자르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포로로 잡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겪은 겁니다. 심략을 당했을 때. 그러면 요나는 선지자 입장에서 그걸 볼 때 비참하죠. 근데 분노가 치밀죠. 예. 게다가 저렇게 잔인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다루다니. 굉장히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만큼 10번, 100번 내려도 시원찮은 아시리아한테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그걸 선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불공정하다 이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저들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저들이 심판받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갈래요 이거거든요. 굉장히 분노한 겁니다. 공분이죠. 성경은 요나가 그렇게 화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남문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렇죠? 공분이니까. 예. 공분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대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됐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용서해 줬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느웨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요나 역시 어떻습니까? 용서해 줘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가 용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느느웨로 가는 거기서 정반대 그 다시스라고 해서 거기 타고 갔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에서 동쪽 서쪽에 있으면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서쪽 끝이 어디냐면요. 스페인입니다. 왜냐면 그 지브랄타를 넘어가면 이제 대서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서양은 못 나갑니다. 그 옆으로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좀 내려가긴 하지만 먼 바다로 간 적도 없고 가면 뭐 이제 지구가 뭐 이렇게 평평해서 떨어진다는 미신도 있고 별의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먼 바다로 못 가요. 그러니까 지중해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는요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에요. 지브랄타 해협 있는 쪽. 그러니까 바다 끝은 여기니까 끝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말한 것처럼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예, 거기도 주님이 계신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제일 멀리 피해서 저 끝으로 간 거죠. 예,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저 끝으로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일고 우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주례학교 때부터 배우셨기 때문에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죠. 거기서 그가 뉘우쳤어요. 일단은 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근데 불순종한 건 뉘우쳤지만 용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안 열은 거죠.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박사건. 그 박에서 열매가 나서 그래도 여전히 그걸 지켜보겠다고 그러니까 박사건이 나면서 그걸 봤잖아요. 예. 그가 순종해서 일단 갔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용서를 못했다는 겁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에 뜨거운 햇빛에 있었고 박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박이 벌레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라 사라지니까 그걸로 고통스러워하고 자기의 죽기를 자초한다는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번 스토리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용서를 했어요. 아,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용서하래. 그럼 용서했으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겠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부러 거기서 니네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걸 보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을 죽을 때까지 죽고 싶을 만큼 그 쬐는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요나는요 그 요나의 그 선지자 구약의 반열에 있어서 믿음의 반열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반항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반항하기 때문에 중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만약 그가 용서했으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누구만큼요? 요셉만큼. 요셉은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용서했어요. 요셉이 만약 형들이 그 자기를 미디안에 미디안 그
미디안 족속에게 그 노예로 팔지 않았고 노예로 판 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 원한이 사무쳤으면요 요셉의 삶이 뒤바뀌었을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일어났겠죠. 막 요셉이 그 성실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그걸 막 열심히 하겠습니까? 못하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가 뭐 억지로 참고라도 했는데 이번에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보디발과 그의 아내 생각, 특히 그 아내 생각하면 원한이 사무치면요. 그 감옥에서 그가 성실하게 했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간수가 봐도 이 사람 불만, 불평불만 분자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죠.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용서하지 못했으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려는 계획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가 17년, 17살에서 13년이 지나서 30살에 총독이 되는데 그 13년이 더 길어졌겠죠. 23년, 33년, 43년, 5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3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용서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있어서 최고봉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다 여기 얘기 들어보면은 구약의 그 훌륭한 인물을 꼽으면요 항상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다니엘, 그 다음에 요셉. 특히 그 중에서 요셉 다니엘을 굉장히 꼽습니다. 왜 요셉 다니엘은 실수하는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심지어 모세도 실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를 꼽으라고 그러면 단연코 요셉이죠.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그 용서를 했던 요셉을요 칭찬할 때 굉장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럽니다. 지혜롭다 그래요. 왜 지혜로울까요? 그 자신의 삶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사는 결과를 그렇게 맞이했던, 그 결과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삶이, 용서해서 누리게 되는 삶이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하죠. 장수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소산을 얻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복권을 맞게 해달라, 떼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기도적인 생각이고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면요 소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노력의 결과에 따라 30배, 60배, 100배는 그 상황과 노력한 것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심으면 하나를 심으면 하나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경우는 30배, 어떤 60배, 100배, 200배도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상황과 자신의 노력과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다 틀리지만 어쨌든 하나를 심었다고 하나를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 목적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 원함과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최근에요 우리 사회는, 현대 사회는 더 각박해졌어요. 기독교를 특히 서구 사회는 기독교에서 많이 떠나니까 각박해졌고 우리도 전통적인 유교가, 무조건 제가 유교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가 그 안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윤리나 가르침이 있어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이기도적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그 영역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그러나 뭐 부모님 공경하라는 건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니까 그런 걸 역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치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교의 가치관도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이나 한국이나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과격해요. 그렇죠? 복수. 그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를 여러분 혹시 보실 일이 있어서 보셨다면 그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이 사람 당해갖고 굉장히 이 사람이 불행해져, 불쌍해져.
비참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항상 스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갑니다.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복수를 통쾌하게 해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영화가 조금 수준이 있으면 복수를 통쾌하게 하지만 남는 건 없다까지 가는 게 그러면 좀 수준 있는 영화예요. 근데 성경적인 영화가 되려면요. 스토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수를 해야 되는 순간에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화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만들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용서가 주는 굉장한 힘, 우리의 인생에서 용서가 주는 굉장히 큰 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용서해야 된다. 이슬람은요, 심지어는 기독교 이단인 천주교도 칼에는 칼입니다. 이해는 이해예요. 눈에는 눈입니다. 근데 참된 성경적인 기독교만 이해는 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가르치면 우리가 손해만 보고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결국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무기를 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용서하고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는 망하고요. 기독교는 흥황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약해졌어요. 서구에 있는 교회도 약해지고 우리도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약해지냐? 우리의 사회에 이런 그러니까 잘못된 것, 또 내뱉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용서의 방법보다는 칼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우리 근본주의는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게 있는데 너무 판단과 비판이 빨라요. 물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는 그 자체는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한 거, 그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죄인들의 죄를 덮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다 밝혀내셨지만 밝혀낸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근거는 굉장히 큰 중요한 근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그들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거기 유인물을 거기 한번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거에 그 뒤에 보시면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워런 워러스비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영어도 있고 한글로 있는데 제가 일단은 영어를 일부러 놨습니다. 한번 영어로도 보시고 한글로 보시라고. 제가 한글로만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감옥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감옥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감금하고 고통을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내가 목회 사역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벌줄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들 자신을 벌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일리는 얘기죠. 네. 다른 사람한테 복수하겠다라고 복수의 칼을 갈고 그것만 몰두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삶을 망치고 자기에게 벌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미움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과거 50년, 100년 전이 된 거예요. 다 끝났는데도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중심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거죠. 현재와 미래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만 불행해지는 겁니다. 복수를 하면 통쾌할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좀 수준 있는 아까 영화나 드라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뭡니까? 허탈해하는 모습이 나오죠. 내가 결국 이거를 위해서 내 삶을 지금까지 다 바쳤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다 치렀는가? 남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규모와 잔인함과 폭력성만 적게.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 묻지마 살인 일어나는 거 가끔 아시잖아요. 예, 묻지마 살인 일어난 거. 그 사람들, 그런 분들 물어보면 이게 분노.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한 성도님을 한 달 전에 그 만났는데 아는 분을 한번 봤는데 그분이 이제 고향에 강릉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이제 호명은 그분 이름은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아, 이 강릉에 이제 산불 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분이 강릉이 고향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강릉에 산불 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좀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건 아닌데 동네 분이라.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된 불만이 있었대. 근데 약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기사에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 자기가 동네 사람들 자기를 뭐 소가 죽은 이후부터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를 뭐 싫어한다, 뭐 혐오한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지금 이제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 거기를 나오라고 그랬다고 해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 집하고 뭐 그 뭐야 소 우린가 그거하고 산에 야산까지 불렀는데 그게 저렇게 타버린 겁니다. 하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여러분 사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겠죠. 무시를 당한 게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때 마음을 먹고 그래도 내가 참자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분은 이제 평생을 어디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감옥에서 보내야 돼요. 도저히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피해를 줬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전 재산도 있고 다치신 분들도 있고 자기가 분노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이나 또 이웃과 또 교회에서 또 친구들 아는 사람들 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할 때 화해의 손을 내밀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거에 따른 좋은 결과들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수는 끝없는 복수만 불러오고 복수의 끝은 불행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용서하기를 매일마다 이 주님의 모델 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매일 용서하기를 실천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 또 중요성.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자주 또 매번 실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모델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 중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빚진 자를 서로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힘쓰고 항상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므로 우리의 마음에 화평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함 있고 또 무엇보다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용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